보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타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가에 행각이 다섯 개가 있다. 그 행각에 그 안에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 소경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에 동함을 기다리니 물이 가끔 가다가 팍 움직인대요. 그 물이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동한 후에 먼저 1등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그 기다리고 있는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 아마 아픈 지 38년이 된 모양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타라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거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거기 약수터에 물을 마시면 뭐 무슨 병이 낫는다. 뭐 이 세상에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 5장 4절 천사가 못에 내려 물을 동하게 한데 그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조건적이다. 그렇죠. 조건적이다 라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미신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신들도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탁 들어가는 그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하여튼 병이 나버려. 그 병이 왜 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악령들도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낫게 할 수 있어요? 자, 병에 걸린 이유는 악령들이 생기를 막아서 그렇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렇죠. 너무너무 누구가 밉고, 너무너무 분하고, 너무너무 울화통이 터지고, 예. 네. 너무너무 악한 일을 당하고,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그게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인데, 사단이 그런 일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생기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 생기가 막히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다 기가 막혀 죽을 지경이다 그랬죠. 그게 사단이 악령이 하는 일이에요. 악령이 하는 일은 그 생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데? 진, 성, 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단은, 악령은 생기를 막게 하려면,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진실에서 생기가 나온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돼? 거짓으로 속이면 돼. 그래서 나쁜 사람, 사단의 도구로 사용받는 그런 자기 영혼을 악령에게 팔아버린 그런 사람을 보내서 사기를 치게 하고 배신을 하고 거짓을 행하면 그 속은 순진한 사람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 자, 선에서 생기가 온다. 그러면 악령은 무슨 일을 일으키면 돼? 아주 악한 사람을 사용해서 악한 일을 당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악령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 악한 일을 당한 사람은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게 누구 영을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악령을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령을 받아들여버리면 생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지고 그래서 병이 났다 이거죠. 자, 아름다움, 뭐 사랑. 그러면 악령이 생기를 막아서 질병이 발생하게 했기 때문에 악령이 병을 낫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악령은 생기를 줘서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악령은 자기가 막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 그것을 꽉 막고 있다가 어떻게? 그냥 막는 거를 철회하면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생기라는 것은 조건 없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귀가 악령이 꽉 막고 있다가 잠깐요. 이 꽃이 사람이라면 생기를 하나님이 주고 있는데 악령이 어떻게 막아버려. 그럼 악령은 어떻게 하면 악령이 어떻게 하면 병이 나아요? 생기를 막는 것을 어떻게 치우면 돼요. 그러면 생기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을 치우자 라고 뭐 하라 그래? 구타라 그래. 그래서 1,000만 원짜리 구슬 하면 병이 날 거다. 그래 가지고 딩거딩거 막 그러면 구타 하고 나면 어떻게 악령이 이거를 치워버려요. 그러면 생기는 들어와서 병이 나버려. 그래서 악령이 하는 것은 그건 거짓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뭐 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뭐 이런 거를 배워야 될 필요가 없어. 뭐만 있으면 돼. 1,000만 원만 있으면 돼. 이런 현상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아. 자, 악령이 이걸 막았다. 생기를 막았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은 그런 거 모른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조건적으로 환자를 보고 우리 선생님이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1억만 기증하시면 하나님이 선생님의 병을 낫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억을 내면
이게 막고 있는 거는 악령이에요. 그렇죠? 악령이 나가버려. 그러면 병이 나. 그러면 그 1억을 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 예, 네, 조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었던 그 교인들도 그분이 1억을 헌금을 하니까 뭐예요? 병이 나버리더라. 이래서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자꾸 생기면 교인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교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자꾸 어떻게, 그거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박사님, 십일조를 냈는데 그 십일조를 받은 그 교회가 그 십일조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은 뭡니까? 내기가 싫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내기가 싫어서 안 내면 또 조건적인 하나님이 너 왜 십일조 안 냈어? 그럴까 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내가 낸 십일조를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 십일조를 내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십자가의 구원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더 하나님의 그 왕국, 그렇죠? 지상 천국의 그 천국 시민이 되는데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일을 도우려고 내는 게 십일조예요. 근데 그런 영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끼면서도 십일조를 내는 것은 왜 내는 거예요? 십일조 안 내면 또 하나님이 벌 줄까 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이 조건적으로 딱 그 시스템이 짜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교인이 굉장히 많은 교인인데 교인이 한꺼번에 교회를 타고 오면 본당에 다 못 들어가.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그 비디오로 이제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본당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 가지고 그 새벽에
교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교회 앞에 줄을 선다는, 그 참, 그러니까 장소가 본당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식당에선 복을 덜 받아.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그 사마리아의 장녀를 만나서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장녀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봐야 천국 갑니까? 우리 그리심산 성전에서 봐야. 이제 요즘 그 어느 교파? 이 교파 안에 속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교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곧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교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본당이냐, 식당이냐, 그것도 아니고,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장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참 예배, 진정한 예배는 그런 것이 상관이 없다. 예루살렘도 아니요. 여기도 이 산도 아니다. 오로지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참 예배는 무엇과 무엇으로 드리면 된다? 신령과, 이제 그 개역성경 신령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령이라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과 또 진정이라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진리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디서 예배 드리고, 뭐, 어떤 교파에 속했고, 이런 것은, 그리고 또 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거 없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지금 나하고, 정말 영어로, 진리로, 이렇게 우물가에 앉아서 너는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 나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럴 때 이 장녀가 그거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던져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아시겠죠? 뛰어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메시아는, 내가 만난 이 예수는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다. 그 과거가 아름다운 과거요, 더러운 과거요. 예. 남자를 다섯 명을 꼬셔가지고 망하게 만들고 폐가 망신하게 만들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그래서 여자는 그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가지고 이제는 자기 과거를 숨기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도 없고 그런 창피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잘. 그런 나, 그런 더러운 과거를 가진 나 같은 창녀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 물동이 던질만 해요, 안 해요? 네.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물동이를 던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야. 또는 물동이를 던지면 구원을 받고, 물동이를 안 던지면 구원 못 받고, 이런 자꾸 조건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본당이라야 되고 어느 교단에 속해야 되고 뭐 장로교도 뭐예요? 통합측이 있고 뭐예요? 합동측이 있고 뭐 여러분. 그런데
얽매이지 말고 무엇을 받으라? 성령. 성령을 받으면 그때 그 성령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이 생명을 받는 것이야. 성령 없이 교리로라. 교리로만 조건적으로 뭐를 해야 벌을 안 받고 복을 준대더라. 이런 식의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있으면 그렇죠. 거기다가 내면 하나님은 더 기쁘죠. 그렇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십일조 하나의 사랑의 표현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너무 좋아서 그 구원을 더 많이 받기 하기 위하여 도운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 교회에 속했으면 다른 데다가 내면 하나님이 벌 준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말을 하면 위험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자. 그렇죠. 이 요한복음 5장 4절은 이거는 미신입니다. 미신. 그렇죠? 실제로 미신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악령이 있기 때문이요. 물은 왜 흔들리죠? 악령이 어떻게 흔들 수 있죠, 물을? 여러분 배웠어요, 다.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에는 전기 에너지도 있고 무슨 에너지도 있어요? 중력. 예, 중력을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물 위로 어떻게 걸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영적 에너지가 예수님도 몸을 가진 인간인데, 그렇죠? 그 인간에게는 중력이 미치는데, 그 중력을 영적 에너지가 미치지 않도록 하면 물을 걸을 수 있어.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의 영적 에너지로 베드로에게 작용하는 중력을 어떻게 지배해서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어. 뭐 하는 한 예수님을 주시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미치는 중력을 없애서 나를 크게 할 수 있다. 라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한 그럴 수 있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오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오자고 하는 순간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에 빠지지 않도록 중력을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이 다시 비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도 악령의 영적 에너지가 그 무당의 그 몸에 미치는 중력을 지배하면 뭐할 수도 있어요. 잡도도 탈 수 있어요.
10% 깎아가지고, 응. 그래서, 무당의 체중이 실리면 발이 배요. 그런데, 안 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에 가면, 뭐, 지금도 계룡산에 가면 이런 사람 있어요. 도 닦는다는 사람들. 도 닦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탁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떻게? 떠올라요. 그거를 공중부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인도에 가면 길거리에서 어떻게 그 돌을 닦는 도사들이 다 공중에 분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악령이 충분히 이 베데스타 못에 물을 어떻게 흔들 수 있다. 그것도 중력을 지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 38년을. 무슨 병이었는지 참. 올해도 살아있다. 그렇죠? 어떤 병에 걸렸는데, 38년을 아파,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20살 때 혹은 25살에 병에 들었다. 그러면 38년 지났으면 지금 몇 살이에요? 60이 넘었어. 그렇죠. 이 사람은 젊을 때 빼놓고 25 이후에는 맨날 환자로서 산 거야.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무슨, 어떻게 된 판이길래 38년을 아파도 안 죽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올해도 갔어. 38년을 아파도. 물론, 당뇨, 고혈압, 이런 거. 28년. 예? 28년. 자, 그래서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어.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왔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럴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도 이상해. 낫고자 하지 않으면 뭐라고 여기 있겠어요? 38년. 그 예수님이 이런 질문 왜 던지냐, 이 말이야. 뭐 장난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거 왜 이렇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철저히 보셔야 돼. 예. 자,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자기 자신으로서는 물이 흔들릴 때 못에 가서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사람이 말이야, 자기 자신이 혼자서는 도저히 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도 아직 38년을 거기서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 환자를 볼 때는 웃기잖아요. 왜? 남이 데려다가 그 물이 흔들릴 때
그 속에 넣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혼자서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러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지금 60이 넘었는데. 그 당시 뭐, 그 당시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60밖에 못 살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왜 기다려요? 그리고 왜 그렇게 38년이나 그렇게 환자 생활을 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고, 안 죽었어. 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유가 참 놀랍습니다. 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도움은 없어요.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 이 사람, 뭐, 자식도 없고, 부모도 다 벌써 돌아가셨고, 그런데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서 기다리고, 계속 그렇게 있다. 는 말은,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아있다. 는 말은, 뭔가, 이 내면의 환경이 상당히 뭐예요? 내면의 마음속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자, 도와줄 수,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도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뉴스타트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이제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의사는 없어. 뭐 현대 의학적으로 뭐 한의학적으로 그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의사는 없어도 그러나 진짜 의사 하늘에 계신 나를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은 아직도 놀래시네요. 저는 이제 이게 완전히 길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조금 이분들은 간이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그 희망이 이 사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자기의 그 생산적인 나이, 그 젊은 나이를 다 환자로서 보냈기 때문에 뭐 가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 잘해드린 것도 없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드린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그렇죠. 이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젠가는 와서 나를 물속에 집어넣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미신도 반쯤 믿는 거야. 그렇죠? 그게 물을 흔드는 것이 악령인 줄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뭐만 보시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그 사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참 기쁘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늘 오신 거야, 드디어. 아시겠죠?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묻는 말이 뭡니까?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 네가 낳고자. 그거 무슨 질문이 그래요? 예수님이 지능지수가 좀 떨어진 것 같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을까요? 예수님은 확실히 알죠. 그렇게 낳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거 그 다 아는 사실인데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거 마스크 때문에 병자의 고백을 고백을 받고 싶어서. 그렇지. 그렇죠. 이것도 감성적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네가 그렇게 나를 오래 기다렸구나. 네가 기다려줘서 뭐예요? 너무너무 고맙다. 네가 이만큼 낳고 싶어 하는구나. 나를 믿고 기다려줘서 고맙다라는 뜻이지, 사실은.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렇지. 그래야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다, 이 말이야. 이거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부려하라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는 감성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그 손자를 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키워가지고, 큰 손자하고 할머니 사이는 엄마하고 그 아들 사이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커서 이제 미국 유학을 갔어. 그래서 드디어, 그 손자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5년 만에 한국을 돌아왔어. 그런데 공항에서, 드디어, 이제 이 할머니가 그 미국 같은 손자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예, 드디어, 할머니! 하고 탁 왔는데, 할머니가 손자를 붙들고, 뭐예요? 네가 누구? 네가 누구? 그러니까 손자가 뭐라 그래요? 상구예요, 상구. 네가 상구가. 그게 다 감성적인 얘기다, 이 말이야. 할머니 다 알죠? 너무너무 반가웠어. 성경은 그런 책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병자는 예, 제가 낳고자 합니다. 이런 시시한 대답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네가 나를 기다렸구나. 네가 이렇게 낳고 싶지. 내가 왔어. 이런 이제 얘기죠. 그래서 병자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물이 통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여기서 멋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가는 동안이란 말입니다. 혼자서는 못 가는데 또 불구하고 물이 흔들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용을 써서 몇 발짝 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 혼자서 갈 수 없으면 물 흔들리면 어떻게? 누가 넣어줄 사람 없나? 없구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넣어줄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왜? 어느 순간에도 일지라도 하나님이 와서 나를 물까지 같이 데려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이 흔들렸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를 어떻게 넣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거야.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 악령이 들어와서 절망감을 줄 때, 내가 과연 이렇게 뉴스타트에서 낫겠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악령이 넣어줄 때, 여러분이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다른 게 생각 안 나면 무하하하 웃기라도 해야 돼. 그 악령을 거부해야 돼. 그거를 행동으로 표시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도 와서 나를 도우지 않지만 일단 나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흔들리는 물을 향하여 발자국을 한두 발자국이라 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낫게 하지는 않지만 그런 내가 나는 선택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물에 넣어줘서 나를 낫게 한다는 것을 믿는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것을 사실은 예수님이 보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물이 흔들렸게 안 흔들렸게? 네?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환자에게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 예수님이 그 정말 네가 낫고 전하냐라는 그 마음,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으로 너 자리를 돌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서 뭘 주는 거야? 그 사랑과 함께 생기를 확 넣어주니까 유전자가 팍팍팍팍 켜졌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번에는 저도 약간 놀랐어요. 그래서 들어가라 하시니 유전자가 팍 켜져서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결국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으로, 말씀 속에 있는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기, 생명으로 오신 것.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 생기,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몰라. 모르고 자꾸 물 속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것이 조건적이죠. 그렇죠. 그것도, 물 속에 들어가면 다 낫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1등으로 들어가야 낫는다. 철저히 조건적. 그게 사단의 장난이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선전하기 위하여 실제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나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낫는 거지. 그러면 그게 사단이 나가서, 악령이 나가서 낫는 걸 마치 물 속에 제 1착으로 제 먼저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조건적으로 사람들은 믿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날은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 토요일 안식일이야. 자, 십계명이 계명이 열 가지죠, 그렇죠? 계명이 열 개인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6일 동안은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냐.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쉬어야 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예수님은 일한 거야. 무슨 일한 거요?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고, 또 병자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안식일날 뭐 들고 걸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환자로 하여금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무시하도록 한 거야. 지키지 않도록 한 거야. 그건 왜 그래요? 제가 여러 번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기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으로 그 환자를 고쳤어. 그것이 사랑이지. 그런데 그날은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이야. 왜 예수님 그렇게 해요? 네? 그렇지.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도 완성이 되면 뭐가 돼? 사랑이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완전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수님이 안식일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때까지 그 불완전했던 안식일을 사랑으로, 그 안식일 계명도 결국은 뭐예요? 사랑을 베푸는 날이다. 이 사랑을 베풀어서 이 환자로 하여금 치유를 받으면 그 환자는 더 고통으로부터 안식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는, 안식일 날 휴식하고 쉬라는 그 율법, 그 계명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십자가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같은 거 상관없어, 일해. 뭐 걸어가도 돼,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는 너에게 오늘 드디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너 병을 고쳐서 안식을 주었다. 그러니 너는 결국 안식일 계명을 나는 너에게 오늘 완성시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날이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에 꽉 매달려 가지고 그 율법이 불완전한 것도 모르고 또 그 불완전한 율법이 완전케 되면 예수님이 와서 완전케 하시면 사랑이 된다는 것도 모르는 유대인들이 그 여러분 병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사랑을 베풀어서 그 38년 동안 아팠던 병이 나버렸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사랑은 취미가 없어 유대인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어 율법에만 관심이 있다. 그 불완전한 율법이 완전한 것인 양 거기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식일 교인으로서 안식일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참 안식일 지키는데 신경을 꽤 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제가 안식일 교회 그래서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는 사적인 무슨 개인적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 심지어는 테레비도 신문도 그래서 그러다가 어떤 안식일에 제가 어떤 가난한 교인이 굶는다는 얘기를 듣고 빨리 뭐요 저 슈퍼에 가서 식품을 좀 사가지고 갖다 줘야 그 사람들이 벌써 어제부터 밥을 못 먹고 있다는데 그럼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갈등한 적이 있어. 그러다가 뭔가 제가 그때 이제 초신자니까 이런 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사랑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슈퍼에 가서 좀 식품을 사가지고 그 집에 갖다 줬다는 사실이 들통이 난 거예요. 나가지고 그 순진한 병신도들은 그 참.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아주 꼬장꼬장한 나이든 그 장로님들 그 안식일인데 가게 가서 물건 사는 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안식일이라 뭐 돈 쓰고 이가 다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예. 여러분 그것은 내가 무슨 오락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그 율법에 완성된 사랑을 내가 행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지 율법을 뭐예요? 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때 제가 이야, 그 갈등했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 나아가지고 말 세상에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됐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요. 그런데 이제 그 꼬장꼬장한 장로님들처럼 따진단 말이야. 안식일에 슈퍼를 가서 뭐 그런다니 말이야.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 들고 걸어가는 것이 이게 안 된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걸어가고 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누가 너 병을 낫게 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죠.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 그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어떻게 지킨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 안식일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그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그 저도 옛날 생각을 하면 좀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 안식일을 뉴스타트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이제 강의를 잘 해놓고 끝에 가서는 제가 꼭 무슨 강의를 했게. 그래도 안식일 지키셔야 됩니다. 그 강의를 하고. 참, 그, 지나간, 그때가 참 순진하기도 했고, 뭘 몰랐다. 알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어떤 하나님처럼 돼버려. 안식일을 지켜야만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를 못한다. 자,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더라.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은 거기서 피해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성전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성전으로 올 줄을 알았어. 왜?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하여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떤 도와주실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라고 믿었다 이 말이야. 그 사람 믿음대로 됐어.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어떤 분인 줄은 알았지만은 그 사람이 진짜 누군 줄은 몰랐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분을 우리가 몰라도. 이 38년 된 환자처럼 하나님은 나 같은 쓸모없는 병자도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누군가를 꼭 보내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쓸모없어도 사랑하신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도 이미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와서 너 회개부터 해봐. 이런 조건을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아니야. 그래서 이런 장면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병을 고칠 때 회개를 요구한다든가 무슨 헌금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이 환자가 불쌍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 있을 때 보라, 네가 나았으니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뭐요? 내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죄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결과로 이제 그러니까 악령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도둑질도 하고 뭐 과거에 그래가지고 마음 편하게 항상 불안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유전자 꺼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악령으로부터 어떻게 네가 이렇게 낫으니 이제는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네가 착하게 살면 낫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냥 조건 없이 낫게 해주셨으니 착하게 살아라. 이게 진리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찾으면 기쁘지고 박수가 나온다 이 말이야. 이 순간에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들이 어떻게 켜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말했다. 왜 아까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했으니까. 이제는 아, 그분이 예수, 구원자다. 예수라는 말이 바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었단 말이야. 이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일에 말이야 병자를 다 고치고 그것도 말이야 자리를 들고 말이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한데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 그 제가 안식일 교회 들어가서 안식일에 왜 쉬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그 날은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그렇게 배워도 그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해가지고 좀 말썽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안식일 교인 집안에서 오늘은 아버지가 좀 피곤하니까 쉴 텐데 아버지가 쉬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그럼 애들도 그날 아버지가 쉬니까 학교 안 가도 되겠네.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쉬니까 쉬라. 안식일에
일곱째 날 아버지가 하나님이 쉬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곱째 날 쉬어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 저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아버지께서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 우리 아버지는 안 쉰다. 응?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아버지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정말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우주 통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시고 계신다. 아시겠죠?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구원하시는 일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예요? 그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쉬는 날 없다. 딱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는 그것을 가지고 그게 율법이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하라?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 생명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을 뭐요? 해라. 내가 한 것은 이 사람을 구원했다. 그게 안식일에 못할 일이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야. 아시겠죠?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완전케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일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렇죠? 예.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때문에 이 안식일 때문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 이유는, 이 예수가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 그래서 예수, 이게 이 율법을 막 안식일도 안 지키는 놈. 그 이놈이 안식일도 안 지키는 놈이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는 그 계명을 준 분인데 그것도 안 지키면서 안 지키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이 자식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뭘 모르면 철저히 조건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이렇게 마찰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뜻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 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나는 그 율법을 너희들에게 주신 뭐예요? 아버지를 직접 보고 그 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그 아버지는 뭐예요? 사랑이야. 그래서 그 사랑을 베풀면서 너희들이 옛날에 아주 유치한 도덕적으로 유치할 때 하나님이 불완전한 율법 눈 빼면 너도 눈 빼고 그런 차원의 율법을 벗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완성할 때가 되었다. 사랑으로. 그런 사명을 띠고 내가 왔다. 유대인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고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이 계속 평행선을 가고 있는 그런 실제로 38년이나 된 그 환자가 그 환자는 아마 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38년 된 그 친구는 말이야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아직도 그 죽치고 기다리고 참 이해를 못하겠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 환자는 하나님은 자기 같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인간도 사랑하신다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 환자가 낫는데도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에 매달려 있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과 율법이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사랑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박사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죠. 불완전한 율법이 그 율법이 완전케 된 사랑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그 죽임을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네. 네.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조건적인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이상구 박사님은 안식일 그냥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안식일 계명 뭐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율법은 언약인데 그 안식일 계명도 언약이에요. 그래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것만 잠깐 보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엿새 동안 31장 15절 출애굽기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다.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뭐요 언약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요 표징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나 표징이라는 말을 몰랐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 언약은 뭐예요? 약속입니다. 뭘 약속하는 거, 약속이에요? 십자가의 구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너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지켜서 안 지켰어.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몰랐다. 그 언약이라는, 언약이라는, 야, 그게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인 줄을 몰랐으니까, 심지어 뭐라 그래요? 이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예요?
표징이래. 그러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표징이 될 게 대구를 안 지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과 이 세상 모든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증명하는 진짜 표징은 뭐예요? 십자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지.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거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죠. 그래서 표징 이런 거, 이 말은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그 안식일에 쉬는 쉼, 휴식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쉼, 휴식을 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안식일의 쉼은 십자가로부터 받는 그 구원으로부터 받는 쉼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이 표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모르면 여러분, 만약 안식일 교인들이 이런 성경절을 장로교인들한테 갖다 대면 이거 모르면요, 그냥 안식일 지킬 수밖에 없게 돼버려. 그 안식교로 들어가. 제가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특히 그 에스겔서 보면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고 그래. 그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라는 건 몰랐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제일 제가 많은 사람이었던 모양인데, 참 멋있잖아요. 너 옛날에 지었던 죄 다 회개해. 그러면 낫게 해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깨끗이 이제 치유했으니, 지금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구원을 줘놓고 뭐라 그래요? 지금부터는 바로 살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착한지, 착해졌는지 다 보고 충분히 착해졌으면 내가 낫게 해주겠다. 그게 조건적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서는 당신 암 걸리는데 암 낫고 싶어? 그러면 일단 교회부터 나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다 회개해. 그리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잘 보고 있다가 뭐예요? 애는 낫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내일 한 번이면 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제 마음은 항상 여러분이 그런 조건적 신앙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유전자가 확 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십자가에서는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을 좀 더 깊이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어. 여러분. 여러분의 완전히 치유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 그 생명으로, 그 말씀으로 치유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정말 이렇게 38년 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환자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저 이 환자가 가진 것은 자기 것이 보잘것없고 죄가 많은 그런 병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누군가를 보내서 자기를 물에 넣어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밖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진 오직 하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믿음만 보시고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물에 넣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물이 병을 낫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환자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어. 그 유전자를 다 회복시키시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치유하실 때 아무런 조건도 붙이시는 게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치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또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정말 내가 지금부터 뭐를 잘 해야 뭐 이런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낫게 해주실까라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무조건적이야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이 생기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표현할 때 정말 하나님은 실제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치유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치유받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